나가막 하는 친구들 만나면은 고기 사주고 싶지, 불교사는 친구들 만나면은 고기에 양주 사주고 싶어. 진짜 소고기에 양주 사주고 싶어. 아. 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이즈와 또 성향이 약간 비슷한 비교하자면 멍키헤드 서한상 씨 또 정말 기타도 잘 치고 베이스 잘 치고 또 멍키헤드 1집을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 녹음을 그 형만의 곡 다 썼잖아요. 네, 기타 녹음 기타도 그냥 기타도 그 형만 쳤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서한상 씨는 작가님 보실 때 어떤 연주자인가요? 그 형만 연주하는 거 실제로 몇 번 봤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막 뭐 한뮤직 이런 거에서 한국의 빌리시안이다 뭐 이렇게 막 포장하고 있었는데 저는 빌리시안류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막 화려한 테크닉 이런 베이시스트라기보다는 좀 정통 베이시스트가 아닌가. 뭐 하나 빠지지 않게 다 잘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은행에서 베이스, 헤비메탈 베이스 중에 슬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슬랩이 아니라 초파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슬랩을 하면 오히려, 아, 저 새끼 사쿠라 아니야? 뭐 거의 그, 저 새끼 나 그거 밤일해?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밤일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헤비메탈에서는 이게 저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슬랩이 저하는 일이. 근데, 그때, 멍케드 1집에, 귀신 타령인가? 예, 예, 귀신 타령. 예, 귀신 타령, 그거 맞죠? 거기에 슬랩이 들어갔는데, 오, 슬랩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슬랩이에요. 이 양만 뭐지? 공연에서는 뭐 베이스 솔로 얘기를 막 빨리 치고 그런 것보다, 그분도 음정 박자가 굉장히 정확했어요. 근데 베이스는 빨리 치는 것보다 음정 박자 정확하게 치는 게, 베이시스트들 막 화려한 거 연주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막 맨날 이렇게 슬랩 연습하고 이런 거 할 것 같잖아요. 뭐 연습하냐면은, 메트로늄 50, 60 이런 데 맞춰놓고,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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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이거만 해요. 이거만 몇 시간씩 연습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왼손에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 오른손으로 얼마나 세게 뜯느냐, 따라서 음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베이스는 음정이 달라지면 안 돼. 왜? 베이스 위에 기타가 쌓이고, 멜로디 악기가 쌓이고, 그 위에 보컬이 쌓이는 거니까는. 베이스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근데 서한상 씨는 음정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참 대한민국이 어둡습니다. 락밴드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 사회생활이란 게 그렇잖아요. 뭐 저희 쪽 말고라도 일반 회사를 다니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뭐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저희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적도 저희 쪽은 돈이 안 돼요. 또 발전은 없고 작가님이 말씀했듯이 유행에서 너무 멀어진 음악이고 예. 장르고 또 대중들은 점점 멀리하고 우리도 또 준비도 안 돼 있고 좋은 질의 양질의 좀 삶을 살고 싶거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된 예. 좀 노력을 하는데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밴드들이 앞으로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방구석 워리어들, 키보드 워리어들이 왜 키보드 워리어가 됐을까요? 집에서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벌 일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뭐 택배 상하차이도 해. 저는 그거 안 해봤어요. 남들 다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자, 제가 했던 걸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질톤, 예전에 질톤이어가지고 오디오 샀거든요. 질통? 예, 오디오, 그 노가다 질통. 모의통에 모의통. 그거, 하다고 나면 죽잖아요, 진짜. 내가 그거 딱 3개월 동안 해가지고 오디오를 샀어. 그때 딱 가진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오디오 사야지. 그만큼 노력을 해봤냐는 거지, 내 말은. 내 삶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내가 뮤지션으로 내 삶을 바꾸고 싶다. 곡을 써야지. 연습을 하고. 연습도 안 하고 곡도 안 쓰면서, 야, 씨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락음악을 몰라, 족도 몰라, 씨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락이 힘들 것 같지? 블루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배가 불렸네, 씨발. 진짜 이래요. 블루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그렇게 하냐면은, 락음악 하는 친구들 만나면은,
고기 사주고 싶지. 분리사 친구들 만나면은 고기에 양주 사주고 싶어. 진짜 소고기에 양주 사주고 싶어. 아, 그래서 목경이 형님이 양주를 많이 드시는구나. 그분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고. 아. 그분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공연 진짜 천년동안도에서도 그거 고정으로 일하시고 다음에 자진한 무대들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냥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가끔 뜬금없이 뭐 플레이더블스 같은 그런 그냥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곡들이 있잖아. 노력을 한다는 얘기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내가 왜 존경 같은 거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 안 하죠. 네. 난 내가 제일 잘났어. 어, 그럼.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음악하는 분 중에서. 정원영 교수님은 저 진짜 존경하거든요. 정원영 교수님을 보면은, 만나서 보면은, 늘 학생들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좀 더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음악을 좀 더 잘 표현할까? 그러면서 자기 음악을, 저 만나면 그런 말씀밖에 안 하세요. 키보드 치시는? 네네네. 뭐, 탑밴드에서 뭐, 그 멘토도 활동하시고, 예전에 뭐, 긱스 뭐 이런 데서도 활동하시고, 그 솔로 앨범도 잘 내시고, 후원대에서 지금 후학교를 가르치고 계신, 아니, 그쪽에서 후원되면 이쪽에서 서울대잖아. 아, 먹어주지. 예, 먹어주잖아.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그분이 60년생이세요. 적은 나이가 아니신데도 지금도 계속 음악 얘기만 하시고, 음악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멋있는 음악을 할까. 제가 음악,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와서 제가 음악을 듣고, 선생님, 이거는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음악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그 지훈 씨가 그걸 알아봐줘서 자기 너무 좋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어린 나이의 천진함?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니까는, 어우,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그쪽 바닥에서 정치적인 야심이 있다거나, 이걸 가오 잡고 싶다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가오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 커리어가 어떤 커리어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버클리 1세대고, 쉽게 말해서 그분이랑 김강민, 피아노 김강민, 그 양반이랑 친구예요. 그냥 그 레벨에 있는 양반이, 지금도 저랑 소주 마시면서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얘기만 하고. 그분은 제가 볼 때마다 늘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겸손해지네요. 우리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렇게 되네요. 아, 내일이라도 질통을 줘야 되겠다. 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게차. 지게차. 아, 맞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세요. 예. 오늘 너무 짧은데요. 아,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고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밴드하는 친구들이나 저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꼭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드럼 선생님이세요. 제가 박현 선생님한테 드럼을 배워서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서 그나마 제 부족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한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3 오디오는 미신이 아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한지훈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님 오늘 열변을 토하셨는데 진심 같은데 모든 게 다? 아, 씨발 나 진심이야.